강의 도중에 내가 동물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강아지들이 왜 꼬리를 흔드냐면, 뭐, 내 보신탕 만들어 먹지 말라고 흔든다고 내가 농담을 해가지고, 강아지 개 잡아먹는 민족이니까, 자기 집 지켜주고, 식물을, 자기들 즐겁게 해준 개를 이제 잡아먹잖아, 우리가. 시골에서.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장애인을 낳아요. 장애인 자녀들을 낳는 경우가 많아. 그게 뭐, 후손들이 장애인을 낳게 된다, 이 말이야. 동물을 학대한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, 내가. 아, 그건 제가 본것 같습니다.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해요. 절대 동물을 비인간이다, 인간이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. 다 고통을 주면은 다 괴롭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데, 동물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에 대해서도 측은히 여기지 않는다. 내가 이걸 강조해요, 강의 때.